그게 뭐냐면 등기 수혈이 수렴하려면 여기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들어와야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는 좀 처리를 해주면 빼기 1에서 1 사이가 되는 거고요. 이거 한번 풀고 그다음에 이거 한번 풀어서 둘을 교집합하는 게 맞긴 한데 그게 이제 원칙이고 원리이긴 하지만 잠깐만 좀 이상하다. K파인데 내가 뭘좀 K파인데 조금 고칠게. 아유 자꾸 4K라고 쓰네요. 이런 거 되게 어이 K파인데 내 머릿속에는 K파이라고 쓰고 싶었어요. 자꾸 4K라고 계속 쓰는 거야. 네, 좀 괜찮습니까? 네, 그런데 일단은 한번 이거 이제 실천에 옮기기 전에요. 이건 뭐 기계적인 절차인 거고 사람은 좀더 유연하니까 사인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이 4분의 K파이가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1과 마이너스 1이 누구냐 하면 얘가 바로 이건 거죠. 여기가 바로 이건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사인이 있는데, K는 뭐냐 하면 그 주기를 결정합니다. 사인 AX라는 게 있으면 A가 period, 즉 주기를 결정해요. 그거 얘기 잠깐 하고 돌아올게요. 요것만. 뭐 풀이는 굉장히 그런 간단해져요. 자, 먼저 사인 X부터. 사인 X는 기본 period가 얼마게? 2파이란다. 왜냐면 이제 그 유닛서클이라고 단위원에서 한 바퀴 돌면은 제자리로 돌아오죠. 한 바퀴 돈다가 360도 2파이거든요. 얘도 이게 각도예요. 각도. 각도인데 얘도 지금 각도를 내가 360도를 표현했거든요. 줄을 뚝 끊어서 바닥에 펼쳐놓은 거 실합니다. 그러면 사인 EX는 어떻게 될까요? 더 주위가 커져요. 자, X의 속도가 두배더 빨라진다. 2를 곱해주니까 똑같은 X라도 두배 빨리. 그래서 1이 똑같은 시간에 두번 진행돼요. 두배 빠르게 이제 행동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겠고요. 3X가 있으면은 세배 빨리. 란 뜻으로서 기본, 이걸 기본이라고 할게요. 기본 시간에서 세 번을 할수 있는 에너지를 발휘를 하는 거죠. 그럼 주기는 뭐냐면 바로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가 주기이거든요. 기본 주기가 2파인데 얘는 그걸 반으로 나누는 거고 얘는 그걸 3으로 나눈 게 되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공식 AX가 있으면 주기는 A분의 2파이가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뭐 이런 사연이 이제 작동을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자, 저 4분의 K 자리는 그러면 네 번이 들어가서 근데 왜 X가 없죠? 참 이상하다. 아, 참, 네. 계속 얘기합시다. X가 없어서 지금 내가 보니까 자꾸 X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X가 있을 때 이제 X에다 뭘막 대입을 할수 있는 것처럼. 근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K에다가 10 이하의 자연수를 막 집어넣겠다고 얘기하는 거네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수렴하는지는 다 수렴하지 않아요? 다 수렴하는데, 진짜로. 우리가 뭐에 홀린 걸까요? 왜냐면, 사인은 여기 뭐가 있든지 아무리 험악한 사람이 있어도요, 무조건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옵니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 네모 자리에 누가 오든 상관없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다 들어가요. 그러면 K에는 아무거나 다 들어가도 괜찮은 거거든요. 이게 뭐지? 독해를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뭐 기술이야, 지식이야 다 있으니까요. 이게 무슨 의미지? 이제 이런 질문으로 조금 넘어가야 할것 같아요.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네, 뭘 해도 다 1과 빼기 1 사이인데. 아!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수렴하려면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아,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아, 좀 헷갈렸다. 그러니까 그런 사인이 1, 것도 사인은 1과 빼기 1 사이에 오는 건 맞는데, 사인은 이거면 수렴하려면 수렴 조건인데 마이너스 1안 넣죠. 는에 마이너스 1 쪽에 는을 안 넣죠. 그러면 그게 그러면 안 되는 거네. 마이너스 1이 되는 때는 좀 빼줘야 돼. 원래 다 되는데 마이너스 1 되는 경우는 좀 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요. 아항이 떠올랐어. 그럼 이제 그것만 알면 돼. 사인 얼마가 도대체 마이너스 1인 거지? 여덟 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네. 파이가 돼야 되니까 그거 아니지 파이가 아니지 천천히 한번 이 그림 2분의 3파이 보면서. 그렇지. 2분의 3파이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러면 그걸 되는 거두 배로 빼줘야 되니까 또한 바퀴 더 돌아도 되죠. 그죠? 네 여기다 2파이 해가지고 2분의 7파이도 일단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다 한번 진짜 빼보자. 2분의 3파이 먼저 뺄게요. 그럼 여기가 6이면 딱 돼. 아, 그러면 K가 6일 땐 2분의 3파이니까 마이너스 1이 돼서 안 되는 거고. 또 2분의 7도 할수 있나요? 안될것 요거, 그럼 요거 하나는 빼야 되겠다. 같아요. 중과 9개네, 뭐. 뭐 이런 느낌? 아, 저 그거 너무 헷갈렸었거든요. 이그 사인 2x 사인 3x. 근데 알아서 좋아요. 자, 사인은 이렇지만 수렴 범위는 네. 마이너스 1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빈틈을 노려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게 여기서의 좀 교훈이 아니었나 싶군요. 근데 쉬우면서도 좀 되게 헷갈린다. 그러면 사인 AX면 네. 사인 A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A분의 뭐가? 주기가? X파이? 네, 아, 이 2파이. a분의 2파이. 그래서 기본 주기를 2파이로 잡는, 기본이 이렇게 됐을 땐 주기를 2파이로 잡는 이유는 원이 원래 그런 거니까. 이 모든 얘기들이 다 원에서부터 이렇게 우러나와서 만들어진 것들이라. 왜 기본을 그걸로 하지? 싶을 때는 원으로 돌아가면 대부분 답이 있어요. 그리고 자잘하게 궁금한 것들은 항상 좀 많이 알려주면 좋겠어, 쌤한테.